기왕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중앙일보가 모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수 있는 딸 다혜씨의 남편 사위 서모 씨에 네. 네.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근황을 소개를 했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월성 1호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네. 산업부 장관 재판 과정에서 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양산 넓은 사저에 가서 편안히 퇴임 후에 이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위 서모 씨도 그동안 곽상도 의원이 계속 국민의 예, 의원이 아주 끊임없이 줄기차게 예.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서 공개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특히나 이제 태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태국까지 가서 타이 이스타 항공, 즉 이스타 항공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이스타 항공은 지금 이상직 전 아, 저는 아니죠. 현재도 의원이죠. 감방에 있어도 의원은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사실 감방에 이상직. 가면 의원직을 떼야 하는데 그 사람 월급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국민 그렇죠. 세금으로. 예. 이상직 의원이 불법적으로 사실 그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 노조에게 임금도 제대로 체불하고 또 자기 아들, 딸에게 불법적으로 사실은 회사 지분을 소유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비난을 받던 차에 타이이스타 항공이 사실은 이상직이 세운 이스타 항공에서 만들어준 회사고 또 여기에 서모 씨가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이상직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서모 씨를 이렇게 이메일 하나로 취업시켜서, 그렇죠. 취업시켜서 공채도 아니고 어떤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곽상도 의원이 뭐 태국도 갔다 오고 계속 집요하게 그 추적을 해왔는데 사실상 곽상도 의원을 막 그냥 맞고소하고 뭐 하면서 이 진전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강찬호 논설위원 아시죠? 강찬호 논설위원이 강찬호가 가다 뭐 이런 그 인터뷰 기사를 주로 하는데 구마다 아키라라는 일본인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 항공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타이이스타 항공과 이스타 항공과는 어떤 관계이다라는 거를 사실 자신의 어떤 주장이긴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마다 씨는 일본인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태국으로 건너가서 태국에서 이제 그 항공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특채가 돼서 타이스타 항공의 훈련 담당, 국장, 훈련 담당 간부죠. 국장을 그러니까 한것 같아요. 승무원을 훈련하는 총 책임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스타 항공에서요. 그러니까 이 구마다 씨가 타이이스타 항공에서 승무원 훈련하는 그런 훈련 국장의 직위에 있었고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위 서모 씨가 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고 본인도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보고도 하고. 그렇죠. 직접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지금 그동안에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것은 이스타 항공에서 뭐 재직했다더라는 것이지 누가 직접 봤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구마다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거기서 직접 근무를 하고 뭐 이사인가 고위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익스큐티브 이사직이었다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름은 뭐 제임스인가? 뭐 네네. 이렇게 썼다면서. 그럼 그 자리 거기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 그렇죠. 사람이. 항공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뭐 전혀 그렇죠. 모르는 것 사람 아닙니까? 예. 구마다 아키라 씨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 일단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항공사와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은 대표보다 훨씬 높더라.
그러니까 실세다 이거죠. 대표보다 대표는 높더라. 그러니까 바지 사장인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표를 파는 그러니까 박모 씨, 박 예. 대표는 표를 이렇게 파는 그런 중개 딜러 이런 것을 이런 역할로 보였다. 실제로 이스탄공과 연락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모 씨가 다 앞장섰는데 이를테면 일화를 예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원래 자기가 보니까 다 이스타항공이 다 뒤에서 백업을 해주더라. 예. 뭐 자금도 다 이스타항공이 대주는 것 돈이 전부 같고. 거기서 왔다는 그리고 거뭐 아닙니까? 이스타. 로고부터 다 이스타니까 매뉴얼을 좀 달라. 이스타항공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유니폼도 똑같고, 뭐 로고도 똑같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서 씨한테 요구를 했더니, 서 씨가 이제 이스타항공에 전화를 걸어서 매뉴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타항공 관계자가 어떤 매뉴얼로 드릴까요? 무슨 매뉴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때 누구야, 서모 씨가 자기한테 다시 되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뭐 매뉴얼, 이쪽에서 무슨 매뉴얼을 이제 물으라는데 도대체 무슨 매뉴얼을 원하는 거냐? 뭔 소리냐?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키라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매뉴얼은 직군에 따라서 승무원들도 그걸 아주 보편적인 매뉴얼들이 있다.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해, 항공사를 잘 아는 그런 임직원이라면 그대로 설명해주면 될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신한테 되묻더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항공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고, 또 자기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영어를 잘 몰라서 소통이 잘안 됐다라는 근데 뭐 겁니다. 서모 씨가 여기서 국내에 있을 때 무슨 게임 산업인가? 그런 쪽에 주로 근무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사도 뭐 있었죠. 항공을 알지도 없고 뭐 영어 실력이야 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항공에 대해서는 무리한이라고 봐야 하고 네. 지금 구마다 씨가 얘기한 대로 국내 이스타 항공하고 또 타이 이스타 항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영적인 문제,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돈 관계, 또뭐 정부의 허가 문제, 뭐 이런 것들, 정부 간의 협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 행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위 찬스를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타이 항공사를 운영을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시작하는 거니까 자금이 필요할 테고 또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이제 이스타항공에서 자금을 보내주는데 그 관계를 제대로 풀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대표가 풀어야 되는데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힘도 없고 돈도 없더라. 사실 이게 이 상관이 그러니까. 능력 권력은 힘과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모 씨가 그걸 풀더라는 거예요. 즉 서모 씨가 알고 봤더니 그때 또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사위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어떤 관계에서 서모 씨가 나서서 그런 친인척의 어떤 그런 그 찬스 같은 것을 쓴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푼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거죠. 이스타항공의 오너였던 이상직 씨가 이상직 의원이 타이 이스타항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실상 뭐박 대표라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키고 거기서 돈을 줄거 아닙니까? 딸 타예 씨랑 살수 있도록 거기서 돈준 그런 회사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런 용으로 만든 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직이가 그런 배경을 통해서 노조가 뭔 얘기해도 나는 불사조야. 이렇게 얘기까지 거의 뭐 나를 했고, 건들 사람은 없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중소기업 했죠. 벤처, 뭐죠? 중소 벤처기업 기업진흥공단 공단 이사장도 이사장. 여러 말썽에도 불구하고 또 전주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상직은 대통령 이딸 사위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출세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는 거 전제로 해서, 오늘 뭐, 저도 추가 취재를 하지 못했기 이건 때문에, 뭐알 길이 뭐, 전제로 없죠. 해서 얘기한다면, 한 가지 이제 그 사실은 지금까지 부인해왔던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는 별개다. 그리고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거기서 일한 사람이 지금 증언하기를, 꼬마다 씨도 증언을 그러니까 했더구만요. 구마다 씨 증언으로 확실하게 지금 좀 밝힐 수 있는 어떤 내용, 첫 번째 내용이 확실하게 이스타항공이 다 됐다. 뭐 돈도 되고 모든 어떤 그런 그이 제작 로고라든지 이런 아이덴티티 이정이 저기 그 통일도 이스타항공과 거의 통일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시험 운항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기 전에 회사 측에서 신신당부하더라. 이스타항공과 무관한 걸로 얘기해라. 뭐 이런 증언까지 뭐 포함한다면 이상직의 지금까지의 발언은 다 거짓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굳이 대통령의 사의를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이사직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주장한 대로 아니 갑자기 그 서대문구에 있는 빌라를 팔아갖고 2년 몇 개월 만에 거기에 2억 몇천만 원을 더해서 또 다른 거를 2년 만에 산다? 그러면 고동한 그 액수는 도대체 어디서 번 거냐?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번거 아니냐? 이런 저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위 서모 씨는 지금 구마다 씨에 따르면은 아주 그 내에서도 일체 보통 그 직원들은 만나지도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아주 은둔후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그걸 원했고, 뭐, 접촉도 잘안 했고요. 자기도, 그러니까, 구마다 씨도 사실 그렇게 자주 만난 것 같진 않아요. 보면, 몇 사람밖에 안 만나더라. 그 접촉을, 뭐, 그랬고. 아마 소문이, 그러니까, 구마다 씨 생각에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돼. 뭐, 소문이 날까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그 타이 이스타 훈련국장으로 일했던 일본인 구마다 씨와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이 서모 씨의 근황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 저는 뭐 내가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 대통령의 특히 이제 자녀들, 직계 가족들은 지금 거기에도 청와대 경호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청와대 경호실이 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혜씨의 경우는 뭐 당연히 붙겠지만 그 손자라든가 네. 사위까지도 경호를 하는지, 경호를 한다면은 그 내에서 요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타이 그 출근하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그러네요. 되는 건지. 예. 예, 제가 그래서 알기에는 내가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도, 같은 가족으로 그 묶여서 경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중앙일보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마다 씨 얘기가 반드시 꼭 사실이다 네네. 물론. 이렇게만은 또 단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 나는 이제 네네. 그게 하나가 궁금해. 네네. 아무래도 구마다 씨가 가끔 사위 서모 씨를 봤다 하면은 자기는 이제 중요한 일을 한국과 연락관계, 그 훈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두 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내에서는 대통령 사위라고 소문이 났지만 또 그런 경호원들이 아무래도 그 출근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 근처에 늘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서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저는. 네, 그 그렇죠. 인터뷰 내용 중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위는 근접경호를 안 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딸은 뭐 당연히 하겠지만 직계가족이니까 그건 또 우리 이국장도 모르는 얘기죠. 그거는, 정확히, 정확히는. 오늘, 그, 저기, 네, 뭐, 인터뷰 내용에서는 전혀 없었고, 근데 뭐, 좀이 청와대에 대해서 경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중앙일보가 물어본 모양인데 박경미 대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해 줄수 없다. 뭐, 이런 청와대는 정도로, 전부 지금까지 그 입장이죠. 일관된 그런 입장이죠. 자녀들에 관해서 뭐 물으면은 특별히 할 말씀이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알려줄 수 없다. 네. 경우상은 문제다. 해갖고 딱 닫아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안 해. 예. 그런데 뭐 경호까지는 좋지만 거기 경호원이 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경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돈도 더 들어갈 테고 몇 그렇죠. 배가. 예. 그런 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민이 알아야 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 할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곽상도 의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사실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하게 되면 그 경호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의 어떤 안위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비공개 원칙. 그 국회의 특정 어떤 상 운영위를 통해서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주 아웃라인 그러니까 태국에 있다 태국에 뭐그 경호를 한다고 하거나 그이 경호원이 어느 정도만 정도 뭐 나가 예 있고 그 비용이 정 어떤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 얘기한다고 무슨 경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그동안 미궁에 또 행방이 묘연했던 대통령 사위에 근황이 일본인 구마다시의 증언을 통해서 네. 이렇게 밝혀졌고 아마 타이 이스타 항공도 이스타 항공이 경영난에 처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자금 조달이 지금 지원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면서요. 거기 다시 갔는데 완전히 그 사무실 폐쇄돼 있고 아무 짐도 없었다. 근데 구마다 씨도 사실상 꽤 월급이 밀렸고 해서 그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은 타이 이스타 항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한국 오는 그런 그또 한국에서 태국 가는 관광객이라든가 승객 전용으로 그런 이스타 항공을 만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위 서모씨를 위한 직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추측이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예. 이상직위는 그런 사위 취업 대가로 곽상도 의원이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또 됐다. 이런 사람이 참 언론개혁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해서 언론중재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언론한테 피해를 봤다는데 55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감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